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알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5% 정도의 음봉이 나왔고, 여기 라인에서 추세를 만들고 가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런 액션이 나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음봉은요, 알맥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악재가 있거나, 라고, 밀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2% 가까이, 2.5%가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된 하락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 지수 대비해서 2에서 4배 정도의 하락 구간이 종목의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지금 2.5% 밀렸고, 종목은 5% 정도 밀렸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밀리는 것만큼 주가도 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얘가 정말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급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이런 음봉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조종이 나오는 이런 단봉으로서 이 지지점을 지켜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네,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도 1800개가 밀리고 180개 정도만 양봉이었는데, 이 양봉조차도 뭐 1, 2% 이런 거 제외하고, 좀 의미 있는 양봉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탈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음봉 뒤에 조정이 나오고 추세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도 빠르게 이 안으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지켜볼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세를 만들어 놓고 추세를 돌려 나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액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도망가지는 말고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평단이 한 4만 5천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갖고 여기서 정리한다라고 한데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기다려보자. 여기서 만약에 시장 반등으로 빠르게 반등 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요 영역 구간은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24.7%, 이번주에는 화요일 날에 25%를 찍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주 목표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저희가 25% 정도의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를 할 건데, 아니 시장이 이렇게 개판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매매하려고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분위기가 2022년에 밀렸던 2023년도에 밀렸던 그 시장의 분위기랑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중동발 이슈, 미국발 이슈, 북한발 이슈, 즉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1년, 2년, 3년, 4년 끌고 가지는 않아요. 금리처럼 그렇게 매일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악재로 인해서 밀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버텨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챙길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하면은 한 주에 25% 수익?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렇지만 웃을 수 있죠. 예, 그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떨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허브경제TV랑 이 목표 수익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또 열심히 매매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두 달, 석달 만에 떨어지는 이런 장대 음봉이었는데, 겁먹지는 마세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릴 정도로, 추세가 꺾여서 떨어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